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죠. 하루에 100만 명이 찾는다는 부산 광안리에서 주말 밤마다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의 차 없는 문화거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주말 저녁, 자동차의 통행이 통제된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인과 함께하는 초상화 그리기,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버스킹에 가족과 함께하는 젠가와 투어놀이까지, 바다에서 이제는 물놀이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체험으로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 뭐 다양한 체험거리 같은 거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억 하나를 더 잘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광안대교와 광안리 밤바다가 펼쳐놓은 미경에 오늘은 잔잔하고 때로는 경쾌한 음악이 진풍경을 수놓습니다. 여기에 광안리 해변로만의 테라스 문화까지 더해져 시원한 맥주의 청량감마저 피서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도 훨씬 주말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여유롭게 광안리 해변을 많이 찾는 거 보니까, 외지인이 많이 오는 여름 광안리에 차량을 통제하고 문화를 더딥힌다. 어찌 보면 역발상이기까지 한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현욱 수영구청장과 함께 차 없는 문화거리를 걸었습니다. 해보셨는데 오늘 어떠세요? 예, 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네, 옛날에는 잘했는데 오늘 좀 잘 안 되네요. 시민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즐기고 있던 박현욱 구청장. 광안리 차 없는 문화거리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제가 참 사실은 뭐 제가 뭐 제안을 했다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 예. 예, 이게 그동안에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그 해는 네. 제가 7월 1일부로 취임했기 때문에 짧아서 못했죠. 네네.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차를 못 다하게 하려면 경찰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경찰에서도 오케이 해줘야 할 수 있지 네. 우리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교통 그쵸. 같은 것을.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주변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고 주변 네. 이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1년 만에 시작을 한 거죠. 취임하고 나서. 근데 처음 할 때는 여기는 그냥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물론 문화도 심었지만은 차 없는 카페의 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랄까 호프하고 맥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문화를 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지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취임 후 1년 만에 시작한 차 없는 문화거리. 여름바다에 문화를 심은 박 구청장. 그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화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토탈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토탈 문화. 아, 토탈 문화. 네. 아, 그러니까 그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저기 보면 또 아까 방금 그린 그 공말도처럼 그림 화가 그림도 있듯이 또 우리 어방 축제 때 네. 그 사진 대회를 했어요. 네. 그 작품들 전시회도 있고 아. 여기는 각종 문화가 모여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저 가다 보면 또 판토마인이 나와요. 네네. 판토마인도 있고 또 이 음악을 하는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그 익혔던 걸 여기서 발표도 하고 네. 하는 그야말로 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참여의장입니다. 네. 참여의장이 돼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공연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모이고 관람하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그 뭐 문화생활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우리 수영부가 문화도시 수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수영. 예, 문화도시 수영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네. 만일에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차가 다니고 있을 거고 그렇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광안리의 차 없는 문화거리. 광안대교와 광안리 바닷가의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언양 삼거리에서부터 800m 남짓한 구간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들이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콘서트, 버스킹, 아트, 펀 등
네 가지 테마로 다채롭게 꾸며진 수준 높은 거리 예술로 여름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바다의 멋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SP 뉴스 도남선이었습니다.